네, 그래서 그 피자가 어떤 냄새가 나니 할 차례고요. 그래서 몰라요, 그건. 자, 첫 번째 질문. 늘 하는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이? 문장 만들 때. 그게 비동사나 비동사냐 들어있냐? 그다음 뭐? 비동사가 들어있냐? 하다시가 들어있냐?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냄새를 맡다라는 스멜이 냄새를 맡아도 되지만 냄새가 나다도 된다 했죠. 냄새가 나다라는 스멜이 있죠. 오케이. 그러면 비동사는 아니고 하다시면 그 다음 따져보는 건 뭐예요? 두냐 더즈냐는 급피자가 냄새가 난다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급피자 냄새 난다가 뭐예요? The pizza smells. 어느 거예요? 스멜이냐 스멜이냐는 두냐 더왜 그렇습니까? 왜더 피? 그쵸. It smells죠. 이 속엔 그래서 뭐가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다.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들었어. 누가다? 그 피자 냄새 난다. 그 피자 냄새 난다. The pizza smell. The pizza smell. 그 피자 냄새 나니? Does the pizza smell? 그렇죠. 그러니까 묻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걸 이제 만든 거야. Does the pizza smell? 이제 문장을 이제 징검다리 다 건너면 되겠네. 그래서 완성된 문장. Does the pizza smell? How does the pizza smell? How does the pizza smell? 그렇죠. 그러면 대답할 때는 the pizza를 그대로 절대로 안 써. 귀찮기 때문에. 이걸 안 만들어봤자 is로 바꿔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대답이 그래서 이렇죠. 그래서 뭐? 그것은 좋은 냄새 난다. It 뭐라고? smells good. It is smells good.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래서 아, 난 스멜이 하다시인 줄 알았는데 하다시가 아니라서 비동사 써야 되는 거구나. It 여태까지 여기에 왜 비동사가 안 들어가고 어떨 때 비동사가 들어가는지 배웠다. 오케이. 그것은 좋은 냄새가 난다가 뭐예요? smells good. It smells good. It은 뭐 대신 왔어? The pizza 대신 왔고. Good은 좋은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good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How does the pizza smell? How does the pizza smell? 그랬더니 It smells good. The pizza smells good. It smells good. Okay. 다음 문장.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 첫 번째 질문. 비동사야 하다시야? 소리 지르는 종이라는 시합팀이 있으니까 비동사. 네, 그렇죠. 얘는 비동사가 있어야 되죠. 소리 지르다라는 하다시는 있어. 소리 지르다는 뭐야? 소리 지르다 샤우트 그렇죠. 이 하다시는 샤우트죠. 근데 이 누가 소리를 지르는 중이니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샤우트가 그대로 사용돼. 모습이 바뀌어. 모두 비켜 어떻게 바뀌는데? ING가 붙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데? 샤우팅이 샤우팅이 되고 되고, 샤우팅의 뜻이 바뀌죠. 뜻이 바뀌니까 종류도 종류인 시도 바뀌어요 바뀌죠. 샤우팅의 뜻은 뭐고? 샤우팅의 뜻 소리 지르는 종이 소리 지르는 중인 무슨 시 됐어요? 어떤 시요? 어떤 시 됐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 하다시야 비동사야? 비동사 비동사.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할때 am이나 is나 are 중에 하나가 사용되니까 누가 소리를 지르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How is the outside? 오케이. 자, 이게 how인지 난 처음 알았네. 난 지금까지. 그래서 뭐?
Who is shouting outside? 뭐라고요? Who is shouting outside?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머시매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네. 그 소년이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다. The boy shouting outside. 오케이, 비동사 필요 없죠, 그쵸? The boy is shouting outside. 오케이, 뭐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요. 오케이, 알겠어? 네. 진짜? 네. 그 소년이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다가 뭐라고요? The boy is shouting outside. 뭐라고? The boy is shouting outside. 잘 모르는 것 같은데. The boy is shouting. Outside. 그러면 알았어. 뭘 배우고 있는지 알겠으면 그럼 이것도 만들어봐. 그 남자아이는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 아니다는 거야. The boy is not shouting outside.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 남자아이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라고 묻는 말도 만들어봐. 네. 그 남자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오케이, 하다시 들어있죠. 그러니까 두가 나오는 거죠, 그쵸? 오케이, 자, 벌써 이 문장에 비동사가 사용되기로 결정됐으면 하다시의 규칙들은 아무것도 상관없어. 두가 여기서 도대체 왜 나오나? Is the boy shouting outside? 뭐 배운지 진짜 알겠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문을 열어주세요. Open the door, please. 이렇게 하죠. Open the door, please. 그리고 너는 여기 계속 앉아있었으니까 내가 다른 애들한테 이 문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들었어. 이 문장은 지금까지 배운 문장과 뭔가 다르다 그랬어. 지금까지 배운 문장을 네가 아까 평문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평범한 문장. 평서문입니다. 원래 평범한 문장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이 문장 말고 이전까지 배운 문장을 평범한 문장이라 했는데 왜 평범한 문장이라고 했더라? 지금까지 배운 건 전부 다 뭐가 있었다? 누가다가 있었다 했죠. 예를 들어서 그녀가 서점에서 책을 산다. 누가 그녀가 산다. 나는 생일날 그것을 받는다. 누가 내가 받는다. 그래서 전부 다 누가다가 있었어. 누가다가 있었고 좀 설명 좀 하자. 누가다가 있었고 얘를 묻는 말 만들 때는 누가니로 만들었어요. 그때 비동사가 사용되거나 아니면 두 더즈가 사용되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문장은 이런 문장의 종류를 보고 뭐 하는 문장이라 그런다. 오케이, 좀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해. 정식 명칭은 명령문이야. 됐습니까? 자, 명령문은 다른 문장과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특징은 무슨 식으로 시작해? 오픈의 뜻이 뭐야? 오픈의 뜻이 열다. 열다. 그래서 부탁하는 문장은 무슨 식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 열지 마세요는 뭐지? Don't open the door, please. Don't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하지 마세요라는 부탁이 되는 거야. 예, 다음 문장도 부탁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close the window. 그래서 close의 뜻이 뭐고? close의 뜻이야. 닫다란 뜻이고 부탁하는 문장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시로 시작하고 문 닫지 마세요는 뭐예요? Don't close the window. Don't open the door. 방금 전에 가르쳐줬어. 네. Don't 뒤에 하다시 넣는다고. 오케이. 나는 간다. I go. 나는 가지 않는다. I don't go. 오케이. 여기 들어가야지. 하다시 앞에 넣어야지. 하지 말란 얘기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우는 중이니? 만들 차례인데요. 자. 그래 알았어. 똑똑한 거 알겠어. 그래서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 Could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는 문장 만들기 힘들면 묻지 않는 문장부터 너는 우는 중이다는 뭐야? 너는 우는 중이다. You are crying. 넌 우는 중이다. You are crying. 넌 우는 중이니? Are you crying? 도원아, 도원이는 다른 사람 말 좀 잘 들어. 선생님이 카톡으로 뭘 이렇게 설명해놔도 뭘 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네 말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남의 말을 잘 들어야지. 너는 우는 중이다. 중이다. You are crying. 너 우는 중이니? Are you crying? 그럼 문장 완성해 볼까요?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영화가 슬퍼서.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울어. 그렇지. 뭐라 그랬지? 아니 대답 안 했어? 한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네. 안돼요.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The 뭐뭐 맞든 틀리든 막 해. 상관없어. Because Big Kid is the movie. 응. Okay, because야. Because. 그래서 뭐라고요? Because the movie is sad. Because the movie is sad. Because the movie is sad. 자,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뭐 가르쳐 주고 싶냐? Because 없다 생각해봐. 그럼 the movie is sad은 무슨 뜻이야? 그 영화가 슬프다죠. 그쵸?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 앞에다가 because를 넣으면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이 뜻이 바뀐단 말이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박지들은 언제 나니? 첫 번째 질문 비동사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면 두냐 더드냐 따져볼 차례고. 네. 그러면 박쥐들은 난다를 만들어 보면 둔지 더든지 나오죠. 박쥐들이 난다가 뭐예요? 더. 더 bat. 플라이냐, 플라이즈냐 이거 따져보는 거죠. 플라이예요, 플라이즈예요. 박쥐들은 안만 길어, 더 bat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지. 그래서 박쥐들이 난다를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만들었어. 박쥐들이 날아다닌다. The best. 오케이.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박쥐들이 날아다니니? When the best. 오케이. 그래서 걷지도 못하는데 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물었어. 박쥐들이 날아다닌다. 자, 박쥐들이 날아다닌다를 얘기하라고. 박쥐들이 날아다닌다. The bats fly. 박쥐들이 날아다니니? Do the bats fly? 묻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고 네가 자꾸 틀리는 거 완성시켰어 지금 방금. 네. 그럼 이제 완벽하게 완성. 박쥐들이 언제 날아다니니라고 묻고 싶으면? 네. When do the bats fly? 눈치 보지 말고 해. 도원이 공부할 때 왜 이렇게 눈치를 봐. 뭐라고요? When do the bats fly? When do the bats fly? 맞습니까?
When do the bats fly?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은 절대로 the bats를 또 얘기 안 해, 귀찮아서. 그래서 대답이 the bats를 안 만기려봤자 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They fly at night. They fly at nigh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day는 뭐 대신 왔고? The bat. The bat 대신 왔고, at night은 밤에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at night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When do the bat fly? When do the bat fly? 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